지금 이게 뭡니까 나라가? 이거는 심각한 시그널 아닙니까? 정말 바로미터가 될 거다. 이거를 지금 깨달아야 돼요.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그만두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존경하는 작가 황석영 선생이 해병대 출신이죠. 해병대로 월남도 다녀왔고 이번에 최수근 상병 사건 관련해서 해병대 전역자들이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입장도 발표하고 그랬는데 황석영 선생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물러나라. 물러나라.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참 차마 얘기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터져 나올 것 같습니다. 황석영 선생 발언 한번 들어볼까요? 정치인들이 되게 임기가 3년이 너무 길지 않은가 하는 의문을 갖는데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그 말하자면 정책적 과오를 저지르는 것보다는 차라리 빨리 하야를 해서 나라가 좀 안정되고 그리고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지식인의 입에서 이제 저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하야, 탄핵. 민주당조차도 조심스러워했던 말들이 이제는 국민의힘에서도 나옵니다. 조혜진 의원 입에서 탄핵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들어보시죠. 당과 대통령의 방향을 잘못 잡지 않으면 네.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이 얘기인가요? 예정되어 있는 코스는 탄핵입니다. 민주당이 그걸 공언을 했죠. 선거기간에 이미 공언을 했고 바뀌든 안 바뀌든 민주당은 그 방향으로 추구를 할 겁니다. 이분들은 제가 볼 때는 뭐 더 볼 것도 없어요. 그런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네. 그걸 막아줄 수 있는 것은 국회의석으로는 못 막습니다. 오로지 국민의 뜻, 민심, 여론이 그렇게 가면 안 된다 하고 반대할 때만 민주당이 그거를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맥락을 떠나서 탄핵이라는 말 자체가 국민의힘 의원 입에서 나왔다는 거. 이거는 심각한 시그널 아닙니까? 아, 그럼요. 지금 지지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PK 지역에 있는 뭐 전직 의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직 의원이구나. 네, 지금. 네, 현직 의원이니까. 의원이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면 민심이 그만큼 안 좋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갤럽 조사를 연령대별하고 중도 보수 진보를 나눠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면 또 충격받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령대별로 보면요. 국정 운영 잘하고 있다는 게 20대가 17, 30대가 13, 40대가 10, 50대가 22, 60대가 37, 70대 이상이 45.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은 60대도 60대 초반 따로 조사하면 아마 다르게 나올 거라고 보는데요. 60대 후반부터 70대 이상 넘어가는 그 연령대에서 지지하기 때문에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그리고 보수 이것도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보수에서 잘하고 있다가 45, 잘못하고 있다가 48이에요. 보수가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응답이 더 많아요. 그리고 중도가 잘하고 있다가 13, 진보가 잘하고 있다가 10이에요. 그러니까 보수의 한 절반 정도, 보수 지지자들의 절반 정도만 윤석열 정권이 벼랑 끝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붙잡고 이렇게 끈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정도 심각한 수준이에요, 여론이. 제가 이제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에는 뭐 연봉이 2억 5천, 그리고 뭐 컨보이라 그러나요? 그 의전 행렬 가는 거 좋아한다고 하니까 저는 그 두 가지만 좀 보장을 해드리더라도 내려오게 만들고 싶어요. 매일 다닐 때마다 경찰차를 좀 붙여가지고 호송을 해드릴 테니까 그거 서비스 붙여드리고 2억 5천만 원을 진짜 성금이라도 모아가지고 통장에 좀 꽂아주고 싶은 심정인데 다만 내려오라고 하는 그 지금 발상이 나올 만큼 너무 국민들이 괴롭거든요. 그리고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 어떻게 피할 겁니까? 그리고 본인에 대한 수사는 또 어떻게 피할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도대체 지금 이 지경 나라가 됐는데 정치를 2년 동안 안 했는데 이제 정치하겠다라고 나오는 이 대통령의 무책임함 속에서 이분한테 나라를 더 맡길 이유가 지금 뭐가 있느냐. 본인의 존재 의의와 가치를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아니 하루라도 더 지금 대통령직 자리에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뭘 한다고?
그러니까 저는 매우 지금 나라가 위기고 너무나도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 대한 이익이 조금 필요해서 그 자리 붙들고 있는 거라면은 그 이익은 줄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그 결정 권한, 대통령직으로서의 무게감, 책임, 이거는 저는 그 책임감 있는 사람이 가서 해야지 지금 이게 뭡니까 나라가. 좀 매우 심각한 지경까지 왔다라고 보고 전 황석연 선생님의 발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조선일보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양상훈 칼럼 아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오늘 조선일보 사설 마지막 끝문장 두 문장인데요. 국민들은 윤 대통령이 정말 변하는 것인지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다. 국민 관심이 크고 여야 격돌 소지가 큰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김건희 여사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입장을 밝힌다면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요거 안 밝히면 윤 대통령 변한다고 우린 생각하지 않아. 근데 아까 그 몽상이라 그랬나요? 네. 양상 칼럼에서 몽상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손 놔버린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게 딱 맞아요. 그러니까 이미 다른 신문들은 다 포기했고요. 조선일보마저 마지막에 손 놔버린 거예요 지금.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거고요. 그러면은 지금 붙잡고 있는 사람은 보수의 45%만 윤 대통령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층만 만약에 윤 대통령한테 등을 돌리거나 거기서 한 20% 정도만 안 되겠어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 이렇게 돌아서면요 야권에서 탄핵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윤 대통령은 더 이상 버텨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냥 내려와야 돼요. 이거를 지금 깨달아야 돼요.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근데 야당 대표 만나는데 내가 더 많이 들을게. 내가 한번 들어보려고 만나는 거야. 그러면서 의제 조율하자는데도 그냥 의제 필요 없어. 그냥 다 올려놓고 그냥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지 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후아빠 헨리님 우리가 잘 알죠. 고향의 특파원이시고 또 지후는 우리 최연소 정어리인데 신인기 위원장님이 저출산 문제 얘기해 주셨는데 둘째는 절대로 안 가지려고 합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지금 육아휴직 중인데 경제적으로 너무 힘이 들어서 휴직 그만두고 지후는 사설 어린이집에 보내고 복귀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복귀가 바로 될지도 걱정입니다. 현재 회사가 대대적인 구조조정 중이라서요. 아이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용사는 생각이 없어서 술 마시고 저는 생각이 많아서 밤마다 술을 마십니다.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출산 문제 아까 얘기하셨는데 저는 참 어제도 그걸 보면서 나경원 당선인이 1호 법안으로 헝가리 저출산 해법을 올리겠다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저출산 받았죠. 날라간 예, 거죠. 날라간 거네요. 예, 부위원장 자리 날라갔었잖아요. 그런데 헝가리 그 이슈 자체는 들여다볼 그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한 4천만 원인가 헝가리 일단 대출을 일으켜주고 아이 하나를 낳으면 이자를 탕감해주고 둘을 낳으면은 원금의 절반을 탕감해주고 이제 셋을 낳으면 완전 탕감. 그런데 이게 헝가리에서는 어쨌든 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상당히 유의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러 형태의 가족 제도를 좀 도입하고 인정해주면서 아이들 꼭 어떤 남녀의 어떤 그런 가족적인 결합 아닌 부분도 인정을 해주고 뭐 동거부부랄지 뭐 이런 여러 뭐랄까요 정치적 사회적 상상력을 이제 발휘할 때가 된 것 같고 나경원 의원 얘기하시니까 저는 그때 선거 막판에 그런 얘기 했었어요. 나경원 의원이 지국 비조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역구는 국민의힘 뽑고 비례는 조국혁신당 이라는 얘기를 본인이 했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선거가 대단히 안 좋구나 지금. 그리고 그런 얘기도 들리죠. 워낙에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경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선이 안 되고 당선이 안 될 거라고 다들 인식을 해서 여러 지역의 당원들 거기도 많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울 수도권 당원들 조직들이 나경원 의원 이제 될 만한 건 그래도 나경원 의원 정도니까 많이 와서 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직으로 지금 뭐 전당대회를 치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지금 국민의힘 아니 뭐 이철규 원내대표 이런 거 얘기할 때인가요? 국민들이 죽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정어리 TV에서도 처음부터 최상병, 이채양 명주 얘기하기 전부터 이게 정권의 심판의 균열을 일으키는 정말 바로미터가 될 거다. 이건 보수 진보를 떠나서 국민들이 지원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아, 그 초시계가 임박하고 있구나, 째깍째깍 가고 있구나 이걸 정말 저는 체감합니다.
그래요. 그 저출산 해법이 헝가리식이 어떤지 그걸 떠나서 그걸 1호 법안으로 하겠다라고 네. 하는 게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정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한번 봐라. 이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이제 안상훈 사회수석이 이제 성명문을 대통령실 입장을 발표하면서 나경원 당시 이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이제 쉽게 말하면 해임이 된 거죠. 해임되면서 이제 전당대회까지 못 나가게 됐는데 저는 뭐 나경원 의원이 뭐 당대표로 지금 당내에서는 뭐 유력하게 검토가 좀 되는 걸로는 보입니다만은 한 번 굴복하는 게 어렵지 두 번 굴복은 저는 쉽다고 보거든요. 이미 안상훈 사회수석한테도 찍소리 못하고 굴복했던 나경원 의원이 다시 한번 또 두 번째부터는 용기를 낸다? 아니 첫 번째도 없던 용기가 두 번째부터는 뭐 어디서 용기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나경원 의원도 저는 뭐 정치적으로는 거의 이제 국민적 신뢰는 많이 잃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그 아까 그 칼럼 소개해 주셨잖아요. 한겨레신문 네. 권태호 칼럼에 나오잖아요. 윤 대통령하고 도서관 같이 다녔던 사이인가? 나경원 맞아요. 의원이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했다 그러잖아요. 구수하고 그럴 때. 네. 신촌 쪽에서 같이 했다고. 원래는 뭐 사이가 좀 괜찮았다가 네. 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갈라섰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러던데요. 하여튼 이제 그 국민들은 이미 표로 심판을 했지요. 심판을 했고 한번 마지막으로 이제 지켜보는데 그 최종 시험 때가 영수회담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돼가는 모양을 보면 크게 뭐 기대할 수도 없는데 그래도 만나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다음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을 깊이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참 많은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시고 많이 같이 아파하고 그랬는데요. 정말 언제쯤이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웃으면서 우리가 웃고 함께 울고 하는 정치 1번지지만 웃는 일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요.